네, 안녕하세요. 금피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패샥 구글. 네, 제가 쓰는 패샥에는 이렇게 좀 뭔가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패샥 도미네이터 V3입니다. 네, 이 패샥의 가장 큰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구글에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쓰죠. 네, 이렇게 배터리를 여기다 끼워갖고, 이렇게 해서 끼워서 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무겁고 불편하니까 고글 무게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연장 케이블에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이게 한 1800mAh 정도 돼요. 기본 배터리가 한 1800mAh 정도 되는데, 얘가 용량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용으로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예, 리튬 이온 배터리 두 개, 18650 배터리 두개 들어가는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예,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얘도 보통 뭐한 용량이 채 있고, 얘가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3000mAh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뻥 마력이죠. 예, 뭐 그대로 못 씁니다. 어쨌든 뭐 이것 못지않게 쓰고, 예, 이렇게 제가 만충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 그래서 이걸 구매했는데, 이게 2500짜리 타투 배터리, 이셀 타투 배터리. 지금 여기에 인디게이터도 붙어 있는. 네, 이렇게. 어우, 지금 배터리가 한30% 남았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바꿔서 쓰고, 아유, 귀찮아요. 그죠? 예. 네, 심지어는 얘랑 얘는 날 추우면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예. 네, 얘는 좀 나아요. 그래도. 예. 네, 리튬이온이라서. 그래서 요것도 짜증나고 요것도 짜증나서 배터리 때 신경 쓰이고, 여러분 아시죠? 비행할 때 배터리 이거 없으면, 예,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구글용 배터리를 제가 스케일을 좀 크게,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스케일을 크게 바꾸는 방법은, 짠! 바로 이겁니다. 무려 5200mAh짜리, 예, 7.4V 리포 배터리입니다. 엣지죠? 얘는 보통 RC카 있습니다. RC카 브러시리스용인데, 예, 가격이 착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얘네 두개 합친 거보다, 예, 이렇게 두개 합친 거보다 더큰 용량의 배터리로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얘 용량이 5200mAh고, 예, 이런 팩 타입 리튬 폴리머가 아니라, 얘처럼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물론 배터리 체크는 안 됩니다. 배터리 체크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그걸 다시면 돼요. 볼트, 리포 알람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것까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리포 알람이 있고, 리포 알람. 그리고 아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프 알람이죠? 리프 알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 놓으면, 아이고. 에이, 쿨하게 들어옵니다. 이셀, 7.51V, 1셀은 얼마, 2셀은 얼마, 이렇게 들어오죠? 자, 요런 거 하나 준비하셔서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뭐, 굳이 뭐, 그냥 이렇게 껐다 뺐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요 케이블을 사면 얘가 따라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리포 배터리를 쓸수 있게 해주는 젠더입니다. 자, SU0이 달려 있고요. 자, 요걸 이렇게 쓸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엔 저희가 또 뭔가 손을 대야 되겠죠. 예, 뭔가 손을 대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자. SU0이 아니죠. 이건 지금 딘스잭이에요. 딘스잭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 XT60을 커넥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커넥터를 이렇게 달아서, 예,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선을 자르고 납땜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선을 두 개를 갖다가 용감하게
한 번에 커팅하면 쇠잖아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지지직 스파크가 튀겠죠. 스파크가 튀고 끝나면 좋은데 배터리님도 사망하실 수 있죠. 비싸게 산새 배터리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작업을 할땐 선을 무조건 한 개씩 자릅니다. 두 개를 한 번에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씩 자릅니다. 저는 항상 마이너스 선부터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선을 과감하게 커팅하겠습니다. 잘라냈고요. 자, 선 하나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색을 잘라내고 걸리적거리거나 혹은 뭔가 불편하게 할것 같으면 센스 있게 작업할 때 거슬러거리면 센스 있게 양면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이렇게 붙여둡니다. 예. 자, 이제 작업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작업 붙여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놨고 와이어 스트리퍼로 가볍게 잘라줍니다. 오우, 이거는 와이어가 12A네요. 무려 12A짜리. 예, 오, 100C짜리 배터리라서 와이어가 있습니다. RC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 자, 아실 거니까. 이런 배터리, 혹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무식한 배터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그 XT60 커넥터를 작업할 땐 매우 높은 온도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황동으로 돼 있어 갖고 열전도가 매우 빠르고 높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손으로 만지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 작업 방법은 잘 배워 두시면 혹시라도 리포 배터리 선이 끊어지시거나 이렇게 해 갖고 단선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상처가 났을 때선 교, 커넥터 쪽을 교환하는 방법에도 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제가 이걸 새로 주문을 해놨는데 안 오네요. 아, 참. 이렇게 잡기 집게에다가 잘 고정을 하고요. 일단 뭐 사람마다 작업하는 방식이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진 않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네,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딘스잭 이렇게 살짝 기울여 똑바로 세워놓는 것보다 살짝 기울여서 작업하시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선은 배터리를 옆으로 살짝 놓고 일단 디스잭에 납을 먼저 먹입니다. 납을 먹이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두에 좀 먼저 묻혀서 들어가면 더잘 묶습니다. 이렇게 먼저 먹여 놓고 이렇게 먼저 먹이고 구멍 쪽으로 살짝 납이 들어가도록, 네, 각도를 잘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됐고요. 준비가 됐고, 그 다음은 아까 커팅한 쪽에 납을 먹이고, 살짝 갖다 대서 납을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땜을 할 거예요. 자, XT60 커넥터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쪽,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쪽이 항상 마이너스고요.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모든 배터리 커넥터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시고 극성에 맞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또 이렇게 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땜해도 단자 쪽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단자가 보이지 않게 어떻게 수축 튜브를 준비해 줍니다. 수축 튜브를 미리 이렇게 살짝 꼽아 놓고요.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수축 튜브를 좀 준비해 놓고, 안 예쁘니까 네, 살짝 밀어서 놓고 아까 준비된 쪽에 납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납땜을 하는 포인트가
얘를 갖다가 녹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납땜할 포인트를 녹인 다음에 접근하는 쪽이 저는 그쪽이 좀 더 이렇게 납땜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녹여놓고 밀어 넣어야, 녹이면서 밀어 넣어야, 그래야 네, 납땜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고요. 근데 위에서 누르면서 납땜을 하면 네.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납땜이 뭐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됐네요.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있을 때 훅 밀어 넣어서 예, 뜨거운 기운이 있을 때 훅 밀어 넣어도 되고 식은 다음에 밀어 넣어도 됩니다. 밀어 넣으면서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자꾸 지난번이라는데 이게 이미 말한 거예요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상 찍었어요. 영상 올렸으니까 좀 더 보세요. 매 영상마다 같은 걸 반복해서 설명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축즙을 살짝 가열해 주면서 네, 수축즙을 살짝 네, 수축즙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가열하면 얘도 녹아요. 얘도 고무라서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끊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극이 깔끔하게 예, 마이너스 선이 깔끔하게 배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선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선도 조심해서 끊고요. 이미 마이너스 선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니까 플러스 선도 아까 잘랐던 길이랑 같은 선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아, 소나기 힘이 점점 부족해지네요. 예. 그 커팅. 자,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 좋겠죠? 납땜을 할 때. 아, 이 배터리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각이 지고 케이스가 있어서. 자, 옆으로 좀 이리 오렴 해서 역시 선에도 당연히 납을 묻혀 놔야 예, 납땜이 잘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오늘도 비행을 갔었습니다. 예, 견적은 물론 조금 있었고요. 예, 어제 견적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오늘 견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예. 알고 이제 두 번째 선은 납땜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튜브 먼저 끼워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축튜브 끼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잡아놓고 엄마 튕기네요 얘가. 끼워놓고 이렇게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이 잘 되라고 플럭스를 꼭 쓰는 건 아닙니다. 플럭스, 그러니까 납땜 페이스트는 팁 청소하는 용도로도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미 플럭스 묻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굳이 뭐 저기 하지 말라는 뜻이긴 한데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팁 청소 용도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납땜이 좀 부족하게 된 느낌이 날 때는 쫀쫀하게 다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데미지를 먹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쪽에 그 뭐지 고글에다 예, 사용할 거긴 하지만 떨어뜨리거나 뭔가 심하게 세게 당기거나 그러면 똑같이 데미지가 선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오늘 좀 제가 헤맵니다.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헤매면 안 되는데 아 참.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영상 찍으면서 헤매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여러분처럼 초보라는 점, 네, 그냥 방법을 알고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배터리 납땜하실 때는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쪽 이게 열 전도율이 되게 높거든요. 열 전도율이 되게 높아서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보다 가구 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잡아볼까요? 축튜브 자리를. 이미 열이 남아있으니까 살짝 녹았을 때 살짝 밀어넣으면서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쫀쫀쫀쫀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잘 됐고요. 아직 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체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 알람은요 한 2,5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고,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선부터 이쪽이 마이너스 선이죠. 마이너스 선부터 1셀 2셀 이렇게 갖고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선이거든요. 빨간색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셀 2셀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2셀 이렇게 해서 잘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쫀쫀한 양면 테이프나 쫀쫀한 양면 테이프로 하나 딱 발라서, 보통 기체에도 고정해서 많이 쓰시는데, 저는 기체는 리포 알람을 고정해서 쓰지 않고요. 그냥, 텔레메트릭이나 저걸로 이제 배터리 정보를 받아보기 때문에, 리포 알람은 그냥 요 정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어디가 보기 좋을까? 요 정도 각도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 제가 자꾸 카메라에서 벗어나네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리포 알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됐죠? 자, 여기 단자 같은 거 거슬러거리지 않게 하려면, 혹은 이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 여러 개뭐 테이핑을 하는 것도, 이렇게 테이핑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해서 자, 패샷 고글이고요. 이제 마스터 전원을 뭐펜 전원하고 같이 꼽아 놓고, 그리고 여기 젠더를 끼우고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나? 자, 보이시나요? 전원 잘 들어오죠? 안테나가 안 들어가 있지만 지지직 거리는 영상도 뭐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빛 대디의 고글용 배터리 튜닝 방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혹시라도 이 겨울에 고글용 배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용량 배터리 하나 딱 쓰셔가지고 따뜻하게 넉넉하게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시간이 매우 매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빼고 장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